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또 여기 꽃 핀 거 보셨어요? 아, 또 오늘 좋은 날씨, 여기 도봉산 올라오는 길에 또 이 도봉산의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요 광륜사에 왔는데, 우리 광륜사 도량에도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꽃이 예쁘지 뭐. 예, 네,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우리 불자들은 정말 이 진흙에서 핀 연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고, 중생들의 업장이 너무 두꺼운 시대고, 이 세상이 너무나 탁한 시대. 그래서 이제 말법 시대라고 부르는데,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복이 많고, 우리는 정말 선업이 많은 존재다. 우리는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항상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렵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복 많은 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난 걸로는 부족하대요. 닦아야 된대요. 올바르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많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냥 때가 돼서 그냥 절에 오고 싶어서 그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달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맙지만, 하지만 늘 드리는 이야기죠. 그냥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는 것 갖고는 내 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는 것으로는 내 업의 에너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고 자신만의 수행을 잘 닦아가고 계세요? 예, 또 자기 입으로 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예 대답조차도 없으신 분도 있고. 근데 뭐 어려우니 잘 닦으시리라 믿어요. 결국 닦고 못 닦고는 자신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살이를,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자신의 업의 에너지를 아름답게 바꾸어간 불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스님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 중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행해서 스님 이제 사는 게 많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스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불자님들을 제가 실제로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많은 불자님들에게 누누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여성 불자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 불자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한참 신묘장구 대다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딱 힘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는 일을 천독을 하셨대요. 천독을. 놀랬죠? 나도 놀랬어요.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루 동안 천독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 실망이다. 아, 그 정도도 안 해봤어요? 광우 쓰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는 뭐예요? 네? 스님이니까. 아, 나, 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미안해지려고 그러네. 예, 스님이니까. 예. 자, 그래서. 그만큼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딱 계수기라고 있죠. 카운터기라고 해요. 누를 때마다 숫자가 하나하나 올라가는 카운터기 하나 손에다 딱 쥐고 아침에 눈 뜨면 밤 늦게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힘이 좀 붙은 거예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했대요. 심지어 애하고 놀이동산 가면서 놀이동산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대요. 하루에 천도씩. 신묘장구 대다라니 할 때마다 나무라 다나다라 해서 싸바하 할 때마다 하나씩 누르는 거예요. 하루에 천번씩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렇게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천도씩 해나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없이 한없이 기쁨이 솟구치더래요.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로또에 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막 좋은 일이 뻥 터진 것도 아니지만 그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한없이 편안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더래요. 그냥 이대로 모든 게, 아, 그냥 이대로 좋다. 그냥 이 순간 이대로 좋다. 라는 행복의 감정이 솟구칠 정도로 그때 정말 그런 기쁨의 체험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도값이에요, 여러분. 뭐, 로또에 당첨되고, 부동산이 막 값이 오르고, 뭐, 우리 애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남편이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가피는 스쳤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 일어나고 순간 사라지는 그냥 그런 하나의 영험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 스스로 깊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꽁망울이 톡 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자기 수행을 통해서 얻은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언젠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때 그때 제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참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데 그때 며칠 동안만이라도 그냥 오직 관세음보살에만 집중해보자. 그래서 천수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하루에 2시간씩 4번 그 2시간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어요. 오로지 하루에 2시간씩 4번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을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어요.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로지 몇 글자? 이건 다 아시네요. 관세음보살 오로지 관세음보살에만 오로지 목탁을 치면서 집중했는데 저도 그때 제 온몸이 손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 온몸이 허공에서 다 사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몸이 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관세음보살 염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내 몸이 텅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경지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불교 교리 공부하여 보면 이제 선정의 맛을 보는 초보 경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수행이 깊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청화큰 스님 같은 분에 비교해 보면 그 발 뒤꿈치에 묻은 모래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만 맛봐도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게 수행의 맛이구나.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수행은 행복한 거구나. 수행은 재밌는 것이구나. 수행이 참 좋은 거구나 라는 게 내 이제 내 뼛속에 이제 사무치게 그게 체험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불교를 머리로 귀로 지식으로만 이해해도 내 스스로 맛을 보지 못하면, 내 스스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머리로만 이해한 불교는 결국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된다? 스스로 체험이 돼야 된다. 스스로 맛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맛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법에 맛을 봤으니까 이 좋은 화창한 날에 지금 어디 있어요? 절에 와 있잖아요.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절에요? 저 보러요? 예, 아, 그래요. 찐팬 하나? 예, 그래요.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호법회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이 꾸준히 꾸준히 닦아나가야 된다. 옛날 옛적에 어느 부인이 있었대요. 이 불교 영엄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인께서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살면서 너무나 마음이 고독하더래요.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도 듣고 스님들 가르침도 듣다 보니까 아, 염불해야 되겠다. 염불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불설 아미타경, 매일매일 아미타경을 독송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간절하게 염불을 했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을 하고 염불을 했는데 확실히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더 기도발을 빨리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불교 영엄단, 부처님 가피 이야기 수백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통계를 냈는데 확실히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기도발이 더 빨랐던 것 같다.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는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해요. 옛날 사람들은 글도 몰랐어요. 글 배우기도 힘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는 똑똑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순박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믿고 딱 기도하거나 딱 수행을 하면 깊이 들어가는 그 힘이 있었대요. 순박한 그 우직한 힘이 있었대요. 그 부인도 간절하게 간절하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염불을 했는데 호련히 몇 년이 지났대요. 그날도 불설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아미타불 염불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비몽사몽에 염불하던 그 보살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꽃을 한 송이 주시더래요. 무슨 꽃을 주셨을까요? 연꽃. 연꽃? 장미? 연꽃. 맞췄어요. 연꽃. 연꽃을 한 송이 싹 주더래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부인이 부처님이 주시는 연꽃을 품에다 다 안으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있는데 방 안에 연꽃 냄새가 그윽하더래요. 방 안에 연꽃 냄새가 그윽하면서 그 온몸에서 막 연꽃 냄새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토록 외롭고 고독했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말로 하면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평생을 행복한 마음으로 연불수행을 하시면서 호련히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면서 갑니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불교 영험담 아미타 기도 가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와 똑같은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랑 친분이 깊은 어느 젊은 청년 거사가 있어요. 거사예요. 너무나 처음 봤을 때 처음 본 게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었어요. 십몇 년 전이래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업장이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업장이 너무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업장이 두껍냐 안 두껍냐 어디 보자. 제가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 알아요. 눈이 잘 안 보인다. 예, 웃자가 한 말이고 이런 걸 속지 마세요. 이런 걸 속지 마세요. 또 진짜인 줄 알고 스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러면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웃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누가 그래요 저한테. 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제 찐팬들이 많잖아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웃자고. 광우 스님이 조금만 나쁜 마음 품고 신도들한테 조금만 말빨로 사기쳤으면 서울에다 건물 하나 쳤을 거라고. 진짜 그런 얘기해요. 하지만 광우 스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한번 해보려고.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속지 좀 말라고요. 너무 업장이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착해가지고 법은님 우리 법은님은 너무 업장이 두꺼운 것 같다고 이것도 착하고 알아들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앙칼지고 이렇게 자기 고집 센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보살님 보살님 업장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법은님 너무 업장이 두껍습니다. 근데 참 착해요. 청년 법우가. 스님 저도 알아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장보살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중간중간중간 그 기도의 맛을 봤어요. 꾸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그 청년법우가 지장기도 해가지고 가피 받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이제 맛을 보고 맛을 보고 맛을 봐서 정말 이제 매일매일 그 개수기 있죠. 개수기 누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개수기를 손가락에 끼우는 손가락 개수기라고 있어요. 그걸 손가락에 딱 끼고 무조건 하루에 5,000번 이상 지장보살을 외웠대요. 하루에 5,000번 이상. 주말에 시간 넉넉할 때는 10,000번 이상씩 지장보살을 불렀대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친구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낮잠을 잤대요. 피곤해서.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목에서 뭐가 이렇게 걸리더래요. 뭐지? 일어나서 이렇게 입에서 뭐 이렇게 뺐대요. 뭐 실이 나오더래요. 실에 구슬구슬이 그 목걸이처럼 막 꿰어져 있더래요. 이렇게 실을 빼고 뺄 때마다 막 구슬이, 굵직한 구슬 덩어리가 뱃속에서 꾸역꾸역 식도를 타가지고 입 밖으로 계속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빼고 빼서 다 뺐더니 속이 시원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잠에서 딱 깬 뒤에 이게 뭐지? 하고 자리에서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딱 앉았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 머리가 한없이 맑아지더래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머리가 투명하게 맑아지는 경험을 처음 해봤대요. 한없이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지면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대요. 아, 행복하다. 그 한마디가 저절로 튀어나왔대. 아, 행복하다. 그 버부가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그 편지가 아직도 저한테 있어요. 스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실제로 봐도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사람이 우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팬더라고 줬었어요. 팬더. 다크서클이 팬더곰처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팬더곰이라고 내가. 스님,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그 꿈을 꾸고 그 체험을 한 뒤로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나날입니다.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는 것으로는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간절히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심묘장구 대달하니를 해도 좋고 금강경을 해도 좋고 법화경을 하셔도 좋아요. 간절하게 닦으셔야 돼요. 그 간절함.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스님, 기도할 때 꼭 초를 켜야 되나요? 꼭 향을 피워야 되나요? 꼭 물을 올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스님, 기도할 때 꼭 절에서 해야 되나요? 시간이 없을 땐 집에서 해도 되나요? 집에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에서 할 수 있으면 절에서 하되 집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스님, 기도할 때 동쪽을 보고 할까요? 서쪽을 보고 할까요? 남쪽을 보고 할까요? 북쪽을 보고 할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스님, 기도는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낮에 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해도 될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습니다. 간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스님, 야 이제 작작 좀 해라 내가요. 이제 질문 좀 그만해라. 작작 좀 해 내가 이제. 뭐가 중요하다?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 내 마음 밖에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어디에다? 내 마음에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부처님을 품고 내 마음이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아름다운 그런 가피의 꽃들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불자님들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도 계시는데 또 의외로 대화를 나눠보면 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내 기도만 해요. 다 내 기도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발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 이걸 줄이면 또 따라해 보세요. 발 보리심. 예. 이 발 보리심을 또 세 글자로 줄이면 보리심. 보리심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발심. 보리심이 중요해요. 보리심이 뭐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모든 중생의 고통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보리심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하고 있냐? 여러분 예불문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대답이 한 명 지금 대답해서 다 외우신데 대답 안 한 거죠? 분위기가 이러세요. 네. 제가 불자님들한테 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국불교 불자라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꼭 외워라. 천수경 못 외우세요? 예불문 외우세요 할 때는 예 외워요 하셨는데 천수경에서 살짝 약해지셨네요. 예. 자,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꼭 외워두면 좋아요. 그거 외우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또 자, 그래서 예불문에 보면 이미 우리 발보리심이 나와요. 원공법계 재중생 뭐라고 나와요?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자, 자기 자신과 타, 남, 타인이 일시에 함께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이게 보리심이에요. 여러분 천수경 외우시죠? 일단 뭐 책 보고 외우시잖아요. 예, 암기 말고 독송하시죠? 예, 아우 어렵다 야. 천수경 독송하시죠? 천수경 독송하실 때 보리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저 대표적인 게 무슨 서원? 사옹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나오죠? 이 사옹서원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업이라는 걸 많이 져요. 그죠? 중생이 항상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몸과 입과 생각으로 계속 업을 짓는데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업을 지으면 선업이라고 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지으면 악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은 선업과 악업 따라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편안한지,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지를 알고 싶으면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반추해 봤을 때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즐거운 일이 더 많다면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선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스님, 인생 사는 것 참 그지 같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무슨 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악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내 업은 내가 받는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늘 간곡하게 권유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면 나는 선업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결과인가? 나는 악업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결과인가? 이걸 스스로 비춰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악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선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예, 아, 보살님. 그래, 보살님은 선업 많이 지은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번 생에 어쨌거나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우리가 그래도 무슨 복이 있다는 증거다? 선업. 선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선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여기서 내가 얼만큼 더 잘 닦아나가느냐, 이건 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업을 짓고 살아가는데 부처님 말씀에 구업, 입으로 짓는 업 중에 제일 나쁜 업이 부처님과 거룩한 성자들을 비방하는 업이래요.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하는 게 가장 입으로 짓는 무서운 업이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막 부처님 욕하는 사람들 많죠? 없어요? 그 나만 그런 사람 많나? 저는 저기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특히 주말에, 낮에 저기 막 2호선 쪽인, 1호선, 2호선 그쪽. 예. 네. 가끔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살짝 잡아요. 어디서 오셨수? 아, 예, 저 뭐 어디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아, 예, 예. 부처님도 지옥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예.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예수님 최고. 예. 예수님, 예. 예수 천국. 그럼 뭐 좋아하세요? 어? 뭐 좋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구원. 막 이러면 막 좋아하세요. 아, 그리고 빨리 오는 게 나아요. 괜히 말씀하면 막 붙들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 이제 그러려니 해야죠. 어쨌거나 입으로 지은 업 중에 가장 무서운 업보가 누구를 욕하는 업? 부처님이나 거룩한 아라한 성자들을, 깨달은 자를 욕하는 업이 가장 무서운 구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가장 큰 선업 중에 하나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부처님,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가장 입으로 지은 업 중에 최고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염불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불보살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공양 올리는 것. 그게 이제 입으로 짓는 최고의 공덕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생을 향해서 그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그 중생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축원해주는 게 입으로 지은 업 중에 최고의 선업이래요. 그걸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실천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랬죠? 저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축원해 주는 거, 그게 입으로 지은 최고의 선업인데 그걸 우리가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 법회 끝나면 불자님들끼리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이게 입으로 짓는 최고의 선업이래요. 중생 중생에게, 도반 도반에게 부처님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되세요. 이게 입으로 지은 최고의 선업이랍니다. 여태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남들이 성불하세요 하니까 나도 성불하세요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셨죠. 이제는 마음가짐이 변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성불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미 내가 입으로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거구나. 우리 불자들이 입으로 복을 많이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주변에 가끔 불자님들 보면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할 때 막 입에 담기도 힘든 막 그런 말들을 막 내뱉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절에 와서 복 지어놓고 절 밖에서 또 저렇게 복을 까먹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항상 이 구업짓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욕을 한 달에 10번 정도 했으면 한 3번만 하세요. 아예 하지 말아라 하면 또 그게 습관이 안 되잖아요. 10번 할 거 몇 번만 해라? 3번만 해라.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 중에 사람 죽여본 사람 있어요? 없구나. 다행이에요. 예? 우리 불자님들 중에 막 그렇게 막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없지만 입으로 업을 많이 지어요. 항상 입으로 짓는 업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누구한테 돌아온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늘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단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건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기도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개인적인 소원을 빌더라도, 빌어도 괜찮아요. 부처님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죠. 하지만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하셔라?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사홍서원이 너무 길면 딱 하나라도 하세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거는 꼭 붙이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인사의 성찰스님이라고 아시죠? 성찰스님 이후로 삼천배라는 기도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도 절은 했지만 이렇게 절을 많이 하지 않았대요. 염불하거나 신묘장구 대달하니 하거나 그렇게 절을 하거나 하지만 삼천배 기도라는 게 딱 우리 한국불교에서 딱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거의 성찰스님 이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찰스님한테 꼭 물어본대요. 스님 기도할 때 무슨 생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뭘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삼천배 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절을 해야 됩니까? 성찰스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있대요.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절 한번 한번 할 때마다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인사 행자실에 들어가서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툭하면 절을 시켰어요.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절을 많이 안 해요. 그때 하도 징글징글해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절을 엄청 많이 시키는데 절을 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책에서 성찰스님이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절을 해라 라는 걸 이제 생각이 떠올라서 절을 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어색한 느낌 있잖아요. 그 막말로 나도 저 빨리 저 무사히 행자 생활 마치고 개밖에 해주세요.
저 큰 스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빨리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절할 때마다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기적이었던 거죠. 행자 때. 아, 나도 내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억지로 했어요. 제가 조금 착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했어요. 에이, 뭐, 에이 모르겠다.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계를 받고 삼위계를 받고 저 김천에 수도암이라고 있어요. 수도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제 수도암에서 제가 200일 기도를 했어요. 7개월 넘게. 수도암에서 제가 큰 법당에서 7개월 넘게, 8개월 넘게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수도승이 된 거예요. 수도암에서 기도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수도승이잖아요. 예? 모르겠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수돗물만 마셔요. 무슨 승이라서? 수도승에 한기를 흘리세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계속 발언했어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머리 정수리에서 발 뒤꿈치까지 전기가 막 220볼트짜리 전류가 여러분 220볼트짜리 전류에 한번 감전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네. 미치고 팔자 되겠네요. 저는 110볼트에 감전된 적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 수원 옆에 병점에 계셨어요. 병점 아세요? 화성 병점. 거기 우리 엄마랑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 때인가? 아직도 기억나요. 병점에 갔는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안방에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신데 아마 우리 엄마가 오늘 이거 영상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뻥 소리가 나더래요. 어머 뭐야 하고 봤는데 제가 이게 나부러 떨어져가지고 몸을 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이거 얼이 빠져가지고 젓가락 두 개를 수시가 있던 거. 젓가락 어떡해 진짜. 그때만 해도 내가 되게 과묵했어요. 그때 전기에 충격 온 뒤에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 뇌를 다쳤나 봐요. 젓가락 두 개를 쑤시다가 뻥 해가지고 아 다행히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비가 오면 몸이 이렇게 아파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였는데 본론으로 넘어와서 수도하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면서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정수리에서 발 뒤꿈치까지 전기가 완전히 관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한 몇 분 동안 온몸이 쩌릿쩌릿한 거예요. 그냥 온몸에 기운이 막 전기가 막 통한 것처럼. 그때 하염없는 뭐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한없는 막 기쁨이 막 가슴에서 솟구치면서 그때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부처님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환희심이 일어나가지고요. 부처님 모든 중생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원력을 세웠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아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는 이 에너지와 이 힘이 엄청난 거였구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있죠. 그런데 참 제 수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선방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출간 지 25년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지금 제 자신의 수행을 뒤돌아봐도 그렇게 제 수행이 깊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 내 수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수행이 그렇게 애쓴다고 애써도 내 수행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저는 막 탐욕을 내고 아직도 저는 막 짜증도 내고 아직도 머릿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그래서 느끼는 게
오래오래 닦아야 되는구나. 어설프게 수행하는 게 아니구나. 오래오래 닦아야 되는구나. 제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겸손스러운 멘트 한번 날리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소원의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엇을 붙여라? 예, 반드시 사홍서원을 붙여라. 그리고 분명히 경전에 나오고 분명히 큰 스님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기도해도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을 한 것과 안 한 것이 기도발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수행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나 잘되게 해주세요만 비는 거와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사홍서원을 하거나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한 거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기도하는 불자님들이 많은 분들이 딱 자기 기도만 하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코 나 하나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내 말 맞다고 막 노래도 나오네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 사홍선이 길다고 느껴지면 하나라도 꼭 붙여라. 뭐라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러면 그 더 큰 기도발이 더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저도 늘 세 가지를 발언합니다. 기도 마지막에 항상 이 세 가지는 꼭 붙이거든요. 첫째,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성불하기를 항상 축원을 올립니다. 둘째,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시주자들을 위해서 항상 축원을 올립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요. 내가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주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두 번째 발언할 때 저한테 시주하신 시주자들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항상 이걸 발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옵기를, 이 세 가지를 항상 발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마세요.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 네. 그리고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모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이렇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축원을 하시면 저 삼천대천세계 불국토에 계신 모든 삼세 제불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함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마지막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해서 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